안녕하세요. 잉크테인먼트 아트럭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잉크테인먼트이라고 하고요. 예, 이번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영 연작이라고 하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그 도자기를 부숴가지고 이런 식으로 캔버스 위에 뿌리고 그것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아크릴 같은 거 같이 사용해주고 이렇게 금분을 뿌리거나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도자기를 꽤 부숴가지고 이 작업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자기는 천년을 간다라든가 도자기는 영원하다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제가 반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물관에 전시된 도자기들 보면 정말 천년 전에 있었던 도자기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꽤 부서진 도자기들을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열심히 복원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도자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이렇게 부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의 사멸을 상징하는 균열과 함께 이렇게 사과를 그렸는데요. 제가 사과를 이렇게 차용해온 이유는 사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은 애플의 사과도 있고 백설공주의 사과도 있고 선악과의 사과도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사과를 가져온 이유는 사과가 굉장히 인간과 닮은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과는 기본적으로 열매가 맺혔을 때부터 죽음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과가 결국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썩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먹힐 수도 있고 동물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 외에 잼이 되거나 요리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미래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과의 이 운명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과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작업에 사과를 상징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들 같은 경우에도 흔히 모든 것의 유한함, 메멘토 모리를 상징하는 해골에다가 균열과 이런 사과를 결합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일종의 금전 만능주의에 대한 풍자로 볼 수 있고 혹은 반대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전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믹스 미디어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의 덧없음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 외에도 안경을 씌워보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광대 가면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 광대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대인의 해골이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알지 이 사람이 옛날 생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없다 해골을 봐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고요. 이런 같은 주제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죽어서 해골이 되는 게 마련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과와 해골 균열을 이용한 작품들이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영 연작의 첫 번째 작품인데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냈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3D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테일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자기라는 게 사실 영원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다는 일종의 환상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한번 꽤 보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작업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보이기를 보시면은 균열이 이게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작업들 같은 경우는 저의 자화상을 이렇게 비슷한가요? 네. 자화상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또 같은 주제를 나타냈는데요. 기본적으로 균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제가 뭐 지금 97년생인데 지금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모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점점 늙어가면서 변할 것이고 그 외에도 뭔가 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혹은 뭐 별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제 모습은 변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의 저의 모습 자체도 하나의 상징물을 사용해서 이런 자화상을 그려서 예, 표현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문자들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문자인데요. 예, 고대 문자 그런 느낌인데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 일본어 그리고 그 저 뭐 영어의 알파벳 등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요소들 중에서 한 가지만 일단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글에 보면 천지인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자음을 만들잖아요. 예 이렇게 천지인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해가지고 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나타내는 이 그 세로선과 이렇게 그 죽음을 나타내는 해골과 생명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 이파리를 세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예, 만들어진 그 문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글을 그 활용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뭐 다 나름대로 뜻이 있긴 한데 그걸 뭐 이제 다 얘기해버리면 너무 신비주의가 깨져버리니까 그러진 않을 거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대한신통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권총으로 자화상 그리기 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나오는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이 작품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예, 일단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그런 시도를 해봤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긍정적 허무주의를 그 생각해가지고 굳이 도구라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실 모든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버리고 사람들이 좀 좀 방해도 받고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 좀 권총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 작품들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인터테인먼트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